언니 얼마 전에 굿썸남이랑 세상 제일 초췌한 얼굴로 학원 엘리베이터 마주쳤는데 진짜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데 바로 뒤돌아서 뛰어나가고 싶었다고. 채연 시스터, 세상 초췌한 모습이었다고?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. 언니는 시력이 마이너스 12였거든? 너 마이너스 10이면 안경 쓰면, 고도근시 안경 쓰면 눈이 얼마만에 지는 줄 아니? 진짜 뻥 아니고 여기서 6분의 1이 된단 말이야. 정말 요만해져. 언니 별명이 김재동이었어요. 고등학교 다닐 때. 응? 렌즈만 안 끼면은 언니 눈이 요만해졌다고. 지금 내가 그 안경을, 내가 지금은 렌즈 삽입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하자마자 그 안경을 부셔버렸는데 너무 지긋지긋해서. 근데 진짜로 안경만 끼면 진짜 요렇게 작아졌어요. 그리고 마이너스 10이었다고. 안경점에서도 박수 쳤어. 당신이 우리 가게 넘버원이십니다 이러면서. 정말 고등학생이라서 심지어 거기다 뭐 화장 뭐 이런 거 안 하고 완전 초췌하잖아. 고등학생 때, 고등학교 때 2학년이었어. 그랬는데 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어요. 물론 이제 남자친구 만나거나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친구랑 놀 때는 난 항상 그 소프트 렌즈를 끼고 나갔단 말이야. 예쁘게 하고. 그때는 파운데이션 이런 개념이 없었어. 우리 때는 베이스만 발라. 그 초록색, 나 이 까만 얼굴에 그 초록색 베이스 참 바르고, 여기 그때 꽃 모양으로 된 미샤 거울이 진짜 이따만한 게 있거든. 사은품으로 주는 거. 3,300원짜리 미샤 베이스 사면은 그거 사은품으로 온단 말이야. 개이득이지. 그래서 그거를, 아니다, 3,300원 아니야, 한 3만원 정도 써야 돼. 그러면 친구 한 10명 데려고 가. 그래서 10명이 같이 다 그린 베이스를 다 같이 사잖아. 그럼 이제 저기 뭐야, 거울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야. 근데 언니 같은 이런 찐찌버거들이 그 거울을 쟁취할 수 있는 거거든. 차차차차차차차 하고, 이제 틴트도 너무 빨간 건 아니었어. 그 틴트 이렇게 딱 바르고. 그때는 왠지 몰라, 어릴 때는 아이라인하고 마스카라가 안 어울려. 지금은 이런 거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. 근데 그때 당신은 어려가지고,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는 거야. 젊을 때가 제일 이뻐. 그러니까 젊음이 이쁜 거지. 라이너를 안 그려도 이뻐. 그냥 베이스만 찹찹찹찹하고 틴트만 촉촉촉촉하고 눈썹만 상상상상 그려주고 앞머리 촉촉촉촉 이렇게 딱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랑 만나든지 아니면 뭐 썸남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오빠를 본다든지. 그래, 응? 어릴 때는 언더라인에다가 라이너 그리잖아? 진짜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. 정말로. 언더라이너, 아이라인 그리는 순간 진짜 와, 이게 인간이냐 싶을 정도인데, 지금은 하나씩 더 추가가 돼. 매년. 매년이 뭐야? 언니는 요즘에 6개월마다 추가가 돼. 얼굴에 쳐바르는 게. 근데 어쨌든 그랬어. 그랬는데 당연히 남자친구 만날 때도 맨날 예쁘게 하고 나갔지. 최고의 모습으로.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,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기억이 안 난다. 고3이었나 뭐 그랬는데, 진짜로 책을 이만큼 이렇게 들고, 여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전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들고, 아빠야, 아빠 사실은 똥말이 왔어. 근데 학교에서 싸기 싫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아빠야, 아빠 이러면서 안경 끼고, 그 마이너스 12짜리 있잖아, 눈 요만해가지고 안경 끼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기다리고,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다솜아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, 나는 뭐 내 친구인가 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봤는데 시범 급한 거야. 근데 진짜 나는 물론 나도 수치스러운데 더욱더 충격인 건 뭔지 알아? 그 오빠 반응이 더 충격적이야. 그 오빠 진심 이렇게 해봤어. 다솜아 불러가지고 내가 쳐다봤잖아. 그랬더니 진심 뒷걸음쳐서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고. 이렇게 진짜 나 지금 몇 년 전이야. 10년 지났잖아. 근데 지금도 생각나니까 나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. 너 아까 전에, 아까 시스터 뭐야, 너무 초췌한 모습에 봐가지고 엘리베이터 뛰쳐나가고 싶다고 했지. 나도 버스 차도로 뛰쳐나갈 뻔했어.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. 진짜 오빠가 진심. 내 그날이는 19년 인생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잖아. 지금까지 기억나. 지금도 말하는데 얘 손이 다 차가워진다. 진짜 왜 하필이면 거기서, 어떻게 뒷모습만 보고 알아봤을까? 앞모습 봤으면 애초에 못 알아봤을 텐데 제 얘기를. 다솜 했을 때 쌩깔걸. 다솜이가 누구죠? 저희 쌍둥이 언니 말씀이신가요? 저희 쌍둥이 언니와 다르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눈이 좀 많이 나쁘거든요. 그랬어야 되는데. 야자 때 자다가 방귀 낀 거 아직도 꿈이라고 합리화해요. 야자 때 방귀 꼈어? 아니, 모의고사 때 방귀 꼈어. 다들 되게 조용한데 혼자서 씨. 그놈의 수리 영역. 시부. 자다가 나도 모르게 방귀가 졸라 크게 나버렸어. 너무 수치스러워. 도대체 나 고등학생 때 왜 이랬던 거야?
정말 내 인생 왜 이래? 정말 너무 싫다. 내 자신 너무 싫었어.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지. 자다가 이렇게 뽕이라고만 나와도 괜찮은데 졸라 크게 나서 진짜 뽕 이렇게. 너무 싫다, 너무 싫다.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. 정말 언니 여고셔서 아니 남녀공학이었는데.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진짜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나가는 그 가스가 느껴져서 깼다니까. 졸라. 하지만 그때 일어났을 땐 이미 늦었어.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. 언니 난시도 있어요. 방구가 진짜 뻥 하고 나왔어. 거미 빅마마신 줄. 내 방구에 빅마마 빙의했잖니요.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이야. 정말. 난 그래서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하고 싶어. 정말. 전 초등학교 때 장난기 많은 남자애가 여자 탈의실 문 여는 걸 봤는데 제가 놀래서 아웃 아웃 소리 지르다가 방구를 빡겼던 게 아직도 생각하면 수치스러워요.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, 시스터. 나 얼마 전에 그런 적도 있어. 남편이랑 우리는 방구 안 떴단 말이야.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됐을 때 같이 헬스장 갔다? 근데 아무튼 이제 서로 복근 운동 한다면서, 왜 알지? 그 아, 진짜 내가 이 말을 해야 돼, 말아야 돼. 정말 내가 창피해. 수치스러워서 정말. 복근 운동 이렇게 하는데, 그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나는 그 시크릿 가든에 예전에 기억나요? 현빈 씨하고, 하지원 씨하고, 현빈 씨하고 이거 하잖아. 이거 하다가, 알지? 이렇게. 할 뻔하잖아. 그렇지, 길라임. 그러면 그때 이렇게 딱 하면서 브금 나오잖아. 얼마나 그거 맞니? 맞아? 그 부금인데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이뻤나? 길람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? 그래, 그것 때문에 나 그때 망고스틴인가? 아, 망고스틴 아닌데 뭐였지? 망고식스 엄청 갔다 그것 때문에. 어? 근데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하면서, 우리 또 그때 신혼이었어가지고 또 지금은 좀 많이 둘다 절식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따가워. 책이야. 원못 끄는 데가 없어. 투 쓰리 포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정말 나도 모르게 하다가 이제 4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5하고 6 했는데 이제 좀 많이 힘들더라고 내 뱃돼지가. 그래가지고 7 하는 순간 정말로 뻥이 아니라 거기서 또 갑자기 뻥! 과략근이 눈치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. 어? 사람이 복근 운동하면 배에만 힘줘야 되는데. 더 민망한 건 뭔지 알아? 더 민망한 건 뭔지 알아? 남편이 모른 척해. 신혼이라서 남편이 뭐 지금 같았으면 아하하 너 방구 꼈다 하하 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해 할수 있어 아 다섯 개만 더 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모를 수가 없거든 진짜 뻥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. 그러죠. 나 혼자 웃었다. 뭐야 그랬는데 계속 다섯 개 빨리 더해. 남편이 계속 야, 너무 민망해서 막 혼자 웃으면서 What the fuck 이랬는데 남편이 다섯 개 빨리 더해 다섯 개 남았어. 소연님 후원 5,000원 감사합니다. 어머 그냥 웃어줘 모르는 척 깨비참.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웃었더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. 너무 수치스러웠잖아. 그다음부터 같이 복근 운동 절대 안 해. 그때서부터였을까요? 제가 복근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게.